사경윤 회계사와 함께하는 겨울 아카데미. 아이고 참. 나는 오건석 팀장 좀 전에 나오고 이제 곽도희 부장 오시고 또 사경윤 회계사 이렇게 우리 강의 네. 소개하는데 확실히 뿌듯하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저기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이 3프로 TV나 이 신과학계를 통해서 네. 세상에 알려진 분들인데 이분들을 진짜 세상에 알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네. 아, 드림팀이네 진짜. 아. 곽도기, 오건영, 사경인. 사경인. 아. 곽프로. 이건 성을 개명을 하게 할 수도 없고 6프로로 가야 되는데 4, 5까지만 나가 있네 지금. 빨리 소개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문방구 정식각도 문방구. 저를 정말로 곽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곽도기. 예, 곽도기. 어떻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니면 저 지금 소식 못 듣고 왔어요. 그래요? 예, 3시 반 아 7시 반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따로 이야기는 못 듣고 왔는데 네. 사실은 미국 시장 정리는 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편하게 가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이 네. 폭등을 했습니다. 8% 네. 폭등을 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물 가격 8% 예, 8%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붙었는데 거의 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10만 100억 640억 달러가 아,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이건 말씀드려야 돼. 거기도 저 곽 부장하고 같은 회사 최도연 위원 있잖아요. 네. 우리 저 상반기에 했던 저 뭐죠 무슨 그 투자 아카데미 네. 거기에 반도체 담당으로 나왔었잖아 강연장에. 그때 내가 질문을 했거든. 반도체가 좋다 그랬어. 그게 그때 마이크론을 제가 먼저 했죠. 그 중에 제가 연단에서 질문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랬더니 막 주저주저 하더니 하이닉스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 개 중에 말고요. 세 개 중에 그랬더니 마이크론 1 마이크론 2 하이닉스 3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야 근데 진짜 네, 연중 고점을 계속 깨고 그러네.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요. 맞아요. 이유는 D램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폭등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최도연 의원이 아침에 아침마다 뿌려주거든요. 네. 그 가격 변동치. 그러니까 1일 1주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세 개가 모두 플러스예요. 1% 2% 때 뭐 이렇게 처음 봤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1일도 올랐고 한 주도 올랐고 한 달도 올랐어. D램 가격이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미국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르긴 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흐름들이 좀 오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이주환 연구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가동률을 올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마 워낙 세게 좀 오랜 기간 당했기 때문에 느리게 그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아예 할 때 하이닉스는 아예 더 뭐 설비 투자 없다. 감산 네. 실질적인 감산. 네, 설비 투자 없다고까지 얘기를 올해는 계획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다 IR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반도체 반등은 한국 시장에 오늘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야 된다. 최소한 지수만으로는 네. 최소한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지라도 근데 앞으로 뭐 중간에 어떤 이슈가 지금 한국에 또 반영이 될지 몰라서 네. 그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은 옆으로 행보 또는 살짝 조정도 받고 이랬는데 네. 계속 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계속 네. 좋았던 업종들은 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제조단 기업, 반도체 제조를 우리가 영어로 일컬어 파운드리라고 네. 부르죠. 이런 쪽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대형 주식들이 좋으면 좀 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형 주식들이 못 가도 반도체가 좋다면 이런 쪽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관련 주식들이 네. 갔고 오랜만에 뭐 그런 흐름인데 네.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한국 전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되면 올해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즉 기업들 한국 거래소 기업들의 총 EPS는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또 보시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이제 처음 스타트하는 작년에도 처음 스타트할 때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악재를 19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털어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도
거쳤다. 네, 네. 압제 상황들을 상당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 또 이상한 일이 불거져서 이것들이 또 워낙 심리가 약한 시장이라 영향을 좀 미치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네.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이제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제보로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로켓 공격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시간의 선물도 한 1% 가까이 하락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저 이라크 이란과 미국의 거의 뭐 전면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만약에 미군 공군 기지에 로켓 공격을 했다면 이거는 뭐 미군이 가만히 근데 저도 지금 저 계속 CNN도 보고 지금 블룸버그도 보고 있는데 지금 기사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뭐 저 우리 선물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네, 선물은 좀 떨어지고 유가는 네. 올랐어요. 네. 유가는 좀 1% 이상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계속 그 다른 화면이 비칠 때 제가 CNN 속보 뭐 네. 블룸버그 속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떠 있질 않아서 하여튼 진행을 하시죠. 네네. 두 분이 진행하시고 네네. 제가 더 찾아보도록 미국 시장은 소폭 떨어졌고 네. 뭐 그 이란 관련해서 먼저 보면 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우리는 적에게 보복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후속 네.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어떠한 보복에도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의 보복 시 맞대응에 나설 것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정도의 말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흔들림은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거죠. 이란이 전면전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뭐랄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란이 무엇을 할까 조금 기다리는 국면이기는 해요. 속보를 우리 PD께서 지금 통보를 해주셨는데 잠깐 속보 네. 좀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속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러니까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상대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이 했다고 이란의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보도를 했다 이렇게 뜨고 있고요. 보복 차원인 게 당연하고요. 지금 속보기 때문에 짧은데요. AFP 통신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켓탄이 최소 9발이 미군 그러니까 이라크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맞았다라고 전했고요. 이번에 공격을 받은 알 아사드 기지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라크 군도 미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난 아니 뭐 큰일 난 건 아니고 한국은 참 운이 없네요. 정말 뭐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저렇게 돼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 심리를 반영을 할 것이고 네. 미국 시장은 선물이 반영된 대로 네. 미국 시장도 한 번 더 반영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는 좀 오를 것이고 금값도 오를 것이고 달러와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를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주식 떨어지고. 원화는 약세일 것이고 네. 네, 주식시장은 한번 떨어질 것이고 뭐 한국 채권은 뭐 별로 저는 오늘 원달러를 좀 잘 봐야 된다고 네. 봐요. 원달러?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건 이제 이 속보가 사실이라면 네. 영내는 아니나 역외에 있는 거지만 미군이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네. 탄도 미사일로. 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 국지전적인 상황이 전개된 거니까 그러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한 중동을 제외하고 가장 첨예한 지역이 한반도인데 네. 이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를 환율이 어떻게 받아내는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환율을 보시면 1150원대까지 네. 떨어졌다 지금 1168원이거든요. 뭐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한반도까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전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환율은 1200원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한반도에 전이되는 양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네. 결국은 한반도 기준으로 보면 심리적인 정도의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예. 산업적인 산업의 본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지고 소비가 떨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까지 가려면 시간은 꽤 많이 걸리는 네.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른 그 가장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IT 기업들의 그 진행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갑자기 이것으로 인해서 끊길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냉정하게 그냥 기초판을 튕겨보면 뭐 이걸 뭐 미국 쪽에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라면 미국 사업은 그대로 돌아가겠죠. 미국 사업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반도체 업황은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단은 그냥 돌아갈 것인데 투자 심리는 경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유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아, 유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셰일 진영에서는 아 왔다 신났다 이러면서 열심히 또 캐낼 거 아닙니까? 뭐 훨씬 더 많은 양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겠죠. 유가가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그래 아마 결국은 상방을 막을 것 같아요. 유가의 상방을.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가가 급등해요. 예를 들면 지금 64달러인데 대충 이게 70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제일 전 세계에서 곤혹스러운 나라거든요. 중국이에요. 그러겠죠. 네. 중국이 최대 그 원유 수입 국가니까.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위안화 강세여야 좋죠. 예. 네. 왜냐면 기름을 싸게 사오려면 아니, 기름 싸게 상대적으로 싸게 사오려면 그거 그 자체는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약달라고 중국의 강세 위안하고 사실 위안화 강세라는 건 금융 시장에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긴 한데 지금은 사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좀 더 우리 네. 박 부장이 더 많이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 이거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데라고 일단 시장은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하.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란이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전면전을 싸운다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겠지만 역량이 어려울 테니까 그 정도는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뉴스 쏟아지네요. 삼성전자 실적 7조 발표 오늘 삼성전자 디데이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심리를 타격을 하면서 단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본질이라고 따져보면 주식시장의 기업의 실적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실적을 향해서 다시 가는데 거기서 심리가 얼만큼 빼기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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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정밴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군요. 네, 정치보물 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느끼는 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투자는 숫자로 하자. 아주 냉정. 이게 네. 그 사람 성격이 나빠지는 게 투자를 자꾸 하면 사람 점점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숫자 사실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 걸 왜 자꾸 아, 소설 쓰지 말고 그 미래를 너무 꿈꾸지 말고. 근데 우리가 무슨 네. 기획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오건혁 팀장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는데. 여섯 가지 리스크 숨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주식시장 강세장에 이거 은행원인 오 팀장이 너무 리스크를 거는 거 아닌가 이런 왜냐하면 후배니까 좀 아껴 그런데 아 이거 합시다 6주에 걸쳐서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하기 전에 근데 이게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네, 아니, 세상에 그렇죠. 뭐 이런 공격 이런 뭐 이런 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근데 참 지나놓고 보면 항상 고점 부근에서 이런 일이 터지더라. 항상 거의 그러잖아요. 한 20년 지켜보면 그런 말 지나놓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이상해.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어쩌면 큰 조정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의 숫자를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실적을 꺾을 정도로 가려면 이 사태가 점점 불거지면서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난번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란이 정말 뭐 테러도 일으키고 막 전면적으로 가겠나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난장판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걸로 이렇게 일단 놓고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이런 그 이벤트들이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면 한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해 온 거 있는데 이 속보 때문에 못한 거 있으면 하시죠. 아니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네. 내일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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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큰일 났네. 여기다가 우리가 또 오늘 내일 체크해야 될 게 미국 현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것도 좀 우리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지지율이 미국의 어떤 민심이 네네. 이번 사태에 대한 응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괜한 짓 해가지고 저 역시 외교안보 참모들 다 잘라놓으니까 이 개판됐지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아, 힘내세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네. 아, 저는 너무 쫄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업 실적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시장이 너무 호들갑을 아니 저건 있어. 이란을 정확히 모르는 건 있어 우리가. 그 부분 불확실성이야. 그건 맞는데 뭐 여기 이것 때문에 와 이건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 네.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네.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내 기업들은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이것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보지 공포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 심리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포감도 나쁘고 탐욕도 나쁜데 가장 나쁜 것은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포감의 국면인데 이런 감정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게 항상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거는 제대로 된 전략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네. 어쨌든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을 잠깐 팔았다가 네.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사. 아, 그럼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아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야, 또 이럴 때 스윙 당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중심을 딱 지키고. 네. 갑자기 기업 실적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자 함께 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